이 정도면 검찰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고 불명예도 이런 불명예가 없습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국가기관이 김건희 앞에서는 약자였습니다. 검사 치욕의 날은 검사 출신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입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서 야당 탄압에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떠오르듯 수사 검사들이 대거 교체되자 안심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이 교체되었다는 소식에 5개월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디올백 의혹에 관한 권익위 수사도 여전히 연장 기간을 훌쩍 넘긴 약 150여일 가까이 오리무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누구든 철저한 수사는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제대로 일하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께서 기대하셨지만 특검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 끝났다고 서울중앙지검장 바뀌었다고 밖으로 나오고 싶으시다면 제2부속실 설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검사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불법적인 형량 거래를 해왔다고 의심되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한 담당 검사의 장시호 씨 회유 의혹이나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고 진술 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수원지검의 사례입니다. 검찰의 5대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차근차근 밝혀나가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법 압박하고 진술을 조작한 진술 조작 의혹, 미결제 서류를 결제 서류로 등급시킨 공문서 조작 의혹, 녹취록에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등급시킨 녹취록 조작 의혹, 증거 수집 사실도 숨긴 것으로 드러나는 수사 기록 조작 의혹, 진술 유도를 통한 진술 조작 의혹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는 검찰의 불법적인 형량 거래 관행부터 5대 사건 조작 의혹까지 꼼꼼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